안녕하세요. 비굴본 블루 제13강 웹 모니터링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템플릿의 변수 값을 쓰는 것과 파이썬으로 이제 버튼 값 읽기, 그리고 웹에서 여기서 읽은 버튼 값을 확인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로는 이제 윈도우즈 10 그리고 비굴본 블루의 내장 버튼을 사용하니까 비굴본 블루와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튼은 저희가 계속 사용했듯이 여기 있는 두 개의 모드랑 퍼즈, 유저 버튼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클라우드 9으로 진행이 되고요. 먼저 데이터 전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HTML을 생성할 때 생성해서 이제 정해진 값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생성 시 전달을 하는 방법에는 이제 렌더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제 템플릿의 변수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수를 생성해서 이제 템플릿의 이 부분이 변수다라고 지정을 해주고 렌더 템플릿, 그러니까 템플릿을 가져와서 렌더 이제 해석하는 부분에서 해당 변수들을 해석해서 다 넣은 뒤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클라우드9으로 이동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넣으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hello.py에서 이만큼 만들어 주었었고요. hi.html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었, 버튼까지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쪽 버튼 아래에다가 진행을 해 볼까요? br로 줄바꿈을 해 주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data from value라고 넣어 줄 텐데 이 value를 중괄호 두 개로 감싸줍니다. 그러면은 value라는 변수를 가져올 때 이제 미리 이 value라는 값이 있으면 이쪽에 넣을 거고요. 줄바꿈을 해준 뒤에 raw data라고 써주고 raw data라는 변수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럼 이 hi.html 템플릿에는 이제 value라는 데이터랑 raw data라는 변수 이렇게 두 개의 변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변수를 이제 hello.py에서 넘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i.html 여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냥 뒤에 붙여서 써넣어 주시면 됩니다. 콤마를 하고 제가 value라는 게 있었으니까 value는 뭐 데이터 프로이니까 hello.py라고 해줍니다. 이러면은 이제 value라는 변수 값에 hello.py가 들어갈 것이고 이 value가 여기에 중괄호 두 개로 감싸진 value에 들어가서 변환이 되고 이제 해석이 돼서 HTML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제 저희가 no data라고 써줬는데요. no data는 이제 데이터가 안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빈 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콤마를 지우고 저장해준 뒤에 서버를 실행해 주겠습니다. hello.py를 실행해주고 지금 페이지가 하나 켜져 있어서 그럴 텐데요. 이쪽을 지우고 다시 실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버 실행이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서 5000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리뷰 모드라는 게 있기는 한데요. 프리뷰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5000만 하면은 안 나오니까 여기에 그냥 5000이라 하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헬로 월드 페이지가 나오겠고요. 여기 뒤에 페이지를 붙여준다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 프롬 헬로.py 혹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헬로.py는 여기에 밸류 값이 될 거고요. 노 데이터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제 아무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을 것 같, 아무런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수명을 감싸고 렌더 템플릿에서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방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이제 JS라고도 부르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제 보통 웹 브라우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HTML 같은 경우는 정적인 언어입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뭐 외부랑 통신한다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웹 브라우저 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까 여기서 테스트했던 이 페이지를 여기 띄워주고요.
컴퓨터에 따라 다른데 보통 크롬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크롬이라면 F12 버튼으로 킬 수도 있고요. 혹은 우클릭의 검사라는 기능이나 아니면 여기 설정창에서 도구 더보기 개발자 도구로도 켤수 있습니다. 이렇게 킨 다음에 여러 가지 탭들이 나올 텐데요. 그 중에서 콘솔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들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콘솔에 로그를 찍는, 그러니까 파이썬의 프린트나 저희가 C++에서 사용했던 cout 같은 명령어가 있습니다. 콘솔.log 그리고 테스트 그리고 이거는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엔터를 치면은 테스트라는 게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제일 기본적인 프린트 문을 찍는 그런 형식이고요. 혹은 이제 경고창을 띄울 수도 있는데요. alt라고 하고 hi라고 한 뒤에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이쪽에서 hi라는 문구랑 alt, 그러니까 경고창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띄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 코딩이 가능하고요. 혹은 이제 엘리멘츠 등에서 보면은 여기에 코드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코드 중에서 뭐 소스 같은 걸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게 디버그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원본 코드가 어떤지도 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 콘솔로 다시 이동해 주고요. 또 하나 같이 봐야 될게 이렇게 JS 실행하는 것까지 해봤고 JSON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레이션,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형 포맷입니다. 주로 이제 키랑 값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뭐 키랑 키에 올수 있는 거, 값에 올수 있는 거는 이제 오브젝트형이라든지 뭐 불리언 타입, 혹은 스트링 타입, 넘버 타입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주로 사용하는 일단 키랑 값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보통 데이터를 전송할 때 어떻게 달라라는 그런 데이터 포맷이 있습니다. 그 포맷으로 과거에는 XML 같은 것도 많이 사용했는데 현재 들어와서는 JSON 형태 혹은 뭐 그냥 이미지 형태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값들을 보낼 때는 JSON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웹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프레임워크라든지 라이브러리 등은 거의 다 JSON을 지원하고 있고요. 뭐 대부분의 언어도 JSON을 만들어내고 혹은 파싱하고 하는 함수들을 다 제공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사용하는데 큰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JSON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위에서 해줄 테니까 꺼주고요. 이제 여기에서 app.root라고 해주고 경로는 랜덤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랜덤이라는 데에 요청이 오면은 반환을 하겠죠. 그리고 랜덤이라고 적어주고 랜덤덤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리턴을 해줄 텐데요. 리턴하는 거는 일단 처음에 랜덤한 숫자를 리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flask import json5라고 적어주면 제 값들을 JSON으로 바꿔서 해줄 겁니다. 바꿔서 이제 JSON 형태로 표시해 줄 텐데요. json5에다가 이제 키랑 value 값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위에 이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밸류가 키가 되고 뒤에 있는 hello.py의 문자열, 이제 따옴표로 감싸줬으니까 문자열 형태가 됩니다. 문자열이 이제 밸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key value 형태를 가지는데요. 예를 들어 json5에서 밸류는 random.random이라고 해주겠습니다. 파이썬의 랜덤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random.random을 하면은 0에서 1 사이에 랜덤한 숫자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위에 value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랜덤 value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HTML에서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기 전에 이제 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치 같은 경우는 보통 사용하는 데 따라서 하지만은 보통 제일 하단이나 제일 상단 혹은 스크립트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불러오는 형태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스크립트 타입 그리고 텍스트 슬래시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주면은 자바스크립트 형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코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값을 이제 hello.py에 랜덤으로부터 받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받아오려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 jQuery라는 걸 추가해 줄 겁니다. 스크립트 src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jQuery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하나의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자바스크립트에 이제 jQuery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렇게 헤드 쪽에 선언해 주는 것만으로 이 하단에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바스크립트 코드인 set interval이라는 걸 적어줄 텐데요. 안에 이제 보시면 아까 콜백과 타임이라고 나왔습니다. 콜백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함수 하나를 의미하는데요. 해당 함수의 이름을 적어주면은 이제 일정 시간마다 해당 함수가 실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value update라고 적어주고 시간은 500, 그러니까 밀리세컨드니까 0.5초가 됩니다. 0.5초마다 value update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줄 텐데요. 펑션을 만들어줍니다. 위에 적어줬던 value update라는 함수를 만들어주고 안에 있는 코드는 이제 여기서 jQuery가 사용됩니다. jQuery. 이제 이 달러 표시를 하게 되면은 jQuery의 기능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getJSO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보면 URL data success라고 있는데요. success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이제 뭐 URL과 데이터가 있으면은 여기 함수가 이제 URL로 JSON을 요청을 할 테고요. 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실행되는 부분에 대한 게 데이터입니다. 일단 여기에다가 괄호를 열어주고 경로 자체는 아까 여기에 경로가 랜덤 이 경로가 됩니다. 일단 지금 랜덤에다가 데이터를 보내면 어떻게 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에 보내면 서버가 실행이 안돼 있으니까 서버를 다시 재실행해 줍니다. 콜론이 빠졌었네요. 서버를 실행해 주고 랜덤을 요청하면 이런 형태로 이제 이건 제이슨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이슨은 앞에 키값, 이제 랜덤 언더바 밸류라는 키값이 있고 구분은 콜론으로 합니다. 그리고 뒤에 랜덤한 값이 나오고 묶여 있는 거는 이제 중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해석하는 거를 파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파싱 부분을 이제 여기 자바스크립트에서 해줄 것입니다. 랜덤이라는 데 보내면은 이제 펑션을 만들어 주고요. 이 형태가 조금 특이할 수도 있는데 이제 랜덤이라는 곳으로 요청을 보내고 그 요청이 오면은 실행할 함수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간이 함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돌아오면 데이터라는 게 리턴 값에 해당합니다. 돌아온 값을 console.log을 이용해서 console 아까 저희가 봤던 여기 콘솔에다가 출력을 해줄 것이고요. 일단 출력하는 것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닫고 다시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페이지를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랜덤 밸류가 계속 이렇게 도착을 하고 있고요. 0.5초마다 오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쪽 네트워크 탭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0.5초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폰스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왔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적용시킬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네요. 일단 서버를 정지시켜 주고요. 데이터를 표시해 줄 부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표시할 때 이제 표시 위치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줄바꿈을 하나 넣어주고 스판이라는 태그로 감싸주겠습니다. div랑 스판이 좀 차이가 있다 하면은 이제 div는 하나의 문단을 생성하고요. 스판은 그냥 단순히 이거를 묶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사용하기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는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no data. 아무 데이터 안 들어왔으니까 기본 태그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텍스트는 no data라고 해주고요. ID는 이스판이라는 이 하나의 엘리먼트, 이 하나의 요소를 특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ID와 클래스 등등으로 클래스 네임 등등 있는데 ID는 말 그대로 ID인가 아이덴티파이 독립적 그러니까 고유하기 때문에 주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 하나로 모든 걸다 특정할 수 있게 ID 하나의 요소가 할당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ID는 랜덤 밸류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이쿼리 문법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묶으면은 이 전체 이 셀렉터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셀렉터라고 하면 보통 뭐 CSS 셀렉터가 있는데요. 제이쿼리라고 하죠. 보면은 일단 컬렉션 온 매치드 엘리멘트니까 해당 매치된 엘리멘트를 가져오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바로 열고 안에 샵 랜덤 밸류라고 적어줍니다. 샵은 아이디를 의미하고요. 뭐 클래스면 점이고 네임 같은 경우는 네임을 따로 적어주고 그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요소를 가져와서 이 요소에 텍스트를 바꿔줄 겁니다. 보면 지금 텍스트가 no data인데 그냥 여기에 data.value를 적어주겠습니다. 이러면은 제가 아까 여기서 봤던 랜덤 밸류 이거를 가져와서 data.randomValue 넣어주면 여기 샵 랜덤밸류니까 ID가 랜덤밸류인 것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데이터의 랜덤밸류로 바꿔주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서버를 실행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요청이 들어오고요.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처음 노 데이터다가 이제 값들이 계속 랜덤하게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보면 제이쿼리로 이제 요청을 뒤쪽 랜덤 밸류 쪽에 요청하고 받아서 이렇게 값이 업데이트 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HTML로 했을 때는 한번 바뀌고 들어가고 끝이었는데 자바스크립트의 제이쿼리를 사용하면은 계속 값을 업데이트 할수 있습니다. 잠깐 종료하고 그러면 버튼 값을 이제 실시간으로 받아오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버튼 값이 파이썬에서 받아올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rcpy라는 걸 사용을 할 텐데요. rcpy는 제가 사용했던 뭐 일단 예전 이름은 로보틱스 케이프인데 지금은 이제 로보틱스 라이브러리, 로보틱스 컨트롤, 뭐 로보틱 컨트롤 등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rcpy라고 해서 파일이 되어 있고요. GitHub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썬에서 이제 로보틱 케이프를 쓸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고요.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비글본에 설치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확인을 위해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요.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우클릭을 하고 뉴 파일에서 버튼 테스트.py라는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cpp랑은 다른 파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import rcpy.button 그리고 as rcbutton이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rcpy 라이브러리에 버튼들을 가져와서 rcbutton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말이고요. time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뭐 슬립 같은 딜레이 같은 함수 같은 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와 줍니다. while true에서 rc 버튼의 모드, 그러니까 모드 버튼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is pressed라고 하면은 모드 버튼이 눌려져 있는지를 true 혹은 false로 리턴해 줍니다. 다음으로 rc 버튼.pause is pressed라고 하면은 이제 pause 버튼이 눌렸는지 확인해 줍니다. 이거를 이제 프린트 문으로 감싸 주고요. 콤마로 구분을 해준 뒤에 time.slip에서 0.5초간 역으로 이제 각각 모드 버튼과 퍼즈 버튼이 눌렸는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저장을 해주고 파이썬 3 버튼 테스트를 실행해 줍니다. 처음에 이제 뭐 이니셜라이즈 워닝이 뜨긴 하는데 어차피 이쪽에서 처리해 주니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 버튼도 안 눌려 있으니까 둘다 false가 나오고요. 끝에 버튼을 눌러 보면은 이제 pause 버튼이 눌려 있다고 나오고 여기 눌러 보면 이제 모두 버튼이 눌린 것둘다 누르면은 이제 두 버튼 다 눌려서 true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C파이로 이제 현재 값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버튼에 해당하는 값을 리턴하는 걸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pp.root에서 슬래시 버튼. 버튼으로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실행이 될 거고요. define 버튼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return json이 파일로 해줄 텐데 btn1은 이제 rc 버튼부터 추가해 주겠습니다. import rcpy.button as rcbutton이라고 해주고요. rcbutton.mode.isPressed라고 하고 콤마를 하고 버튼 2번은 rcbutton.pause.isPressed라고 해주면은 버튼 1에는 이제 모두 버튼이 눌렸는지, 버튼 2 값에는 모두 퍼즈 버튼이 눌렸는지를 반환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버를 실행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버튼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JSON 형태로 마찬가지로 되어 있죠. 버튼 1은 false, 버튼 2도 false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지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와서 이 부분을 수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JSON을 랜덤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버튼에서 가져올 것이고요. 데이터는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버튼 1과 버튼 2가 있습니다. 근데 버튼 1과 버튼 2를 어디 출력해줄지 여기를 이제 span id는 버튼 1, 버튼 1이 id인 걸 만들어주고요. 닫아주고 이쪽도 btn1이라고 그냥 적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버튼2라는 걸 하나 만들어주고 버튼2라고 적어줍니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 값 업데이트가 가능하겠죠? 이건 사용하지 않으니까 주석 처리를 잠깐 해주고 셀렉터를 가져와서 btn1번 id에 해당하는 값의 텍스트를 데이터.bit 버튼 1번, 여기 버튼 1이었죠? 로 해주고, 마찬가지로 버튼 2번 아이디에 해당하는 곳에 버튼 2번의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저장을 해주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되었고요. 페이지로 이동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버튼 1, 2가 둘다 first인 것을 알수 있고요. 여기서 버튼을 만약에 여기서 이제 버튼을 누른다면은 이제 여기 쪽 트루가 바뀌어 버튼 2번이 트루로 바뀌었고 모두 버튼을 누르면 이쪽 트루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개다 누르면 뭐둘다 트루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현재 버튼의 상태를 웹에서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비그린 블루 제 1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